KT가 고온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천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HTA 테스트 센터를 열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는 18도에서 21도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가 아니면 처리 속도가 줄어들거나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중 약 40%가 냉각 비용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냉방 유지 비용은 약 30조 원 수준인데요. 이는 약 50개의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과 4,100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내 IDC의 경우 총 100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동 중이며 총 전력량은 울산광역시 전체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데이터 센터 규모는 매년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량도 45%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기요금의 인상과 수도권 지역 특례 요금 혜택도 폐지돼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HTA 데이터 센터입니다. 에어컨이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없는 30도 이상 고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 온도를 1도 올리면 7%의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서버실 온도를 22도에서 30도로 올리면 냉방 관련 전력을 59%, 연간 전기요금을 8억 5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T는 이러한 HTA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테스트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인텔과 TF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인텔은 웨스트미어 기반 제온 CPU 라인업이 지원하는 노드 매니저와 데이터 센터 매니저 기술을 이용해 고온에서 견디는 CPU와 메인보드 기반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노드 매니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CPU의 자체의 그 전력 소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CPU의 성능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리모트에서 원격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 매니저는 데이터 센터 전체의 이제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 큰 레벨에서 센터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운용을 통해서 최적화된 고온 데이터 센터의 모델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그 기술을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접목해서 이번에 개관한 HTA 테스트 센터에서는 각 제조사가 만든 플랫폼이 실제 고온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워크로드를 테스트합니다. KT 측은 최대 45도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특별한 냉각 설비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구축된 테스트 센터에서는 32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력 절감 효과도 좋습니다. 지난해 목동 데이터 센터에서 9개월간 진행된 사전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에서는 27%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은 연간 한 450억 이상의 전력비도 절감이 되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쓰고 있는 전력의 한 10%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저희 자원을 쓰므로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KT는 올해까지 테스트한 이후 2013년부터 자사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다른 업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